예, 저는 지금 그 김해에 있는 분성산 봉수대에 와 있어요. 높이가 한 320m 정도 되는데, 뭐 만장대라 그러기도 하네요. 대홍우리 또 여기 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는데, 그래서 여기 대홍우리 썼다는 글씨도 여기 바위에 새겨져 있다 그래요. 근데 여기는 그 분성산, 분자가 그 그릇 분자, 그러니까 화분할 때그 분자죠. 성은 그 성곽할 때 성, 캐슬. 여기 정말 그쫙그 성곽이 쫙 있어요, 산에. 그참그이 여긴 그 김해, 그 가야의 그 전설이 많은 곳이죠. 전설과 그 역사가 혼재된, 그래서 뭐그 허황우, 수로황, 그 전설이 여기 많이 있네요, 여기. 그런 곳인데,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산성 이름을 분성산성이니까 분성산성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, 분성산성이라고 해야 되는데, 그냥 분산성,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여기까지 그 승용차가 올라와요.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인데, 참,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도시락도 먹고 연인들끼리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 참 아름다운 곳인데,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수록, 아름다운 유적지일수록 참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, 참 인간의 그 호모 러비시,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, 호모 트래시, 역시 이것도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이죠. 호모 웨이스트, 역시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쓰레기도 이만큼 주웠는데, 참, 참, 안타까워요. 이게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.